저랑 항상 다니는 팬 여러분들 말고 그냥 저기 네, 그냥 이제 공연 보시는 분들과 그냥 희성 좀 알지 노래 뭐 그 불렀던 애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분들께 지금 질문 하나만 좀 해볼게요.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에는 이제 제가 단독 콘서트를 11회를 했어요. 네. 제일 길게 한 게 4시간 반이었나 그때? 네. 혼자서 4시간 반을 하려니까는 무대에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. 뮤지컬까지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근데 올해도 콘서트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아니 왜 물어보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올 거니까 나는 믿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다 올 거니까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단독 콘서트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. 단독 콘서트가 여러 가지 이벤트 연출도 많이 하고 발음만 똑바로 하면은 잘 들리겠다. 근데 지금 고민이 굉장히 있어요. 저 혼자 할지 아니면은 그냥 단독 콘서트를 혼자 할지 아니면 여러분들 단독 혼자 하는 건데 생각하기에 예. 단독 콘서트를 혼자 할지 그냥 혼자 나와서 나 부르고 집에 가고 이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이제 올려서 듀엣곡도 계속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콘서트 그 콘서트를 에일리랑 같이 하면 혹시 그럴까 우리 밴드는 가만 에일리랑 같이 하는 거를 원한다 에일리가 깨치고 있네 파워가 있어 에일리가 네. 자 휘성 단독 콘서트를 원한다 에일리랑 쫄라는 게 더 맞네요 네. 이 정보는 그대로 사장님께 바로 들어갑니다. 대중들이 원하는 걸 해야지. 그렇다고 해서 제가, 내 노래 힘든 거 알잖아요. 내 노래 힘든 거 알잖아요. 팬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세요. 네. 힘든 거 아니까. 맨날 나왔고, 야! 이것만 계속해야 되니까, 저는. 그러니까 양배추 이렇게 자꾸 흉내내는 거예요. 사람들이 쟤는 막 악만 지른다. 무대에서 나와서. 대한민국 최고의 가창력, 희성씨! 야! 이것만 계속하니까. 저도 이제 좀 그래요. 저 진짜 쳤다가 좀 지르고 좀 이래야 되니까. 반동.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은 잘 알아들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, 여러분.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. 왜냐, 공연이 재밌으니까. 네.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. 아니면은 이 제 공연은 끝으로 집에 가야 되니까. 네. 네,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벌써 갔겠죠? 한정하고? 네. 여러분들은 짝이 없어서 여기서 내 공연을 보러 오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,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고, 네. 이렇게 해서 빨리 들어가서 자면은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어날 수 있어요.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. 자, 마지막 곡은 여러분 혹시 이 노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. 네, 당시에 5주 연속 1위를 했었던 곡이었는데 네. 너를 가지러 왔어도 넌 받지 못하고 언제나 이 뒤에 있는 걸 알아요? 가끔 나 혼자만 널 갖고 나를까 더 이상 견디기 한 걸음만 다가가 다가갈 필요도 없겠다 빨리 틀어라 그 집도